그래, 어느 한국 게임들하고는 다르게 그런 걸로 중복돼가지고 뒷받침을 많이 줄였구나. 야, 얘, 참 얘네가 이런 쪽으로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아. 아니 근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. 이미 다 뽑았는데 새로 또 뭘 준다고? 바꿔준다고? 어떻게 새로 뭘 바꿔줘? 이미 다 뽑았는데. 그러니까 있는 조각은 중복 안 되게 해준다고. Alright?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터보 먹개비가 있어. 근데 75,000원짜리로 또 터보 먹개비가 또 나와.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캐릭터의 조각으로, 조각 수로 대체해준대잖아. 조각이라는 아이템이 따로 있는 거야? 아이, 캐릭터 다섯 개 모으면 하나 언락 되잖아. 스티커 주잖아, 스티커. 그 스티커를 중복 안 되게 바꿔준다고. 다른 거 안 모은 걸로 준다고. 다른 조각으로 교환해준다고, 오케이?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문제 있어. 뭐 아이템 같은 걸로 바꿔준다는 거야? 스티커, 캐릭터 그 스티커로 바꿔줘. 다섯 장 모으면은 주잖아. 그럼 하나의 온전한 캐릭터가 되잖아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, 그런 식으로. 35,000원짜리는 조각을 주잖아요. 75,000원짜리는 올피스를 주고. 올피스를 주고. 그지? 그 올피스에서 조각이 있으면은 다른 피스로 교환해준다고. 근데 피스는 이미 다 모았다며. 모았잖아. 어? 좀비는 다 못 모았잖아. 좀비는? 한참 남았어, 한참. 이거 언제 다 모아, 캐릭터? 우리가 한 일주일 넘게 진짜 좀 심하게 뽑았지? 노가다 하고. 근데도 식물도 아직 다 못 모았는데, 나는. 나중엔 그거 같아. 다 모으고 나면 커스터마이징 있잖아. 커스터마이징은 어빌리티만 죽으러 나오는 거지. 어빌리티도 나 다 모았거든, 식물은.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만 죽으러 나올 것 같아. 그게 좋은 거 아니야? 좋은 거지. 완전 좋은 거지. 그럼 완전히 다 모으게 되면 도대체 75,000원짜리 뭐 나올까? 아예 안 나올까나? 아, 나 뭐야? 어디서 쏘는 거야? 완전히 다 모으기 힘들걸? 아이템이 중복되는 게 몇 갠데. 골드, 실버 버전으로 항상 다르게 있잖아. 등급도 달라. 슈퍼레어 뭐.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슈퍼레어 아이템 있잖아. 별로 이쁜 걸 모르겠어. 슈퍼레어 안 쓰게 되던데. 이건 옥수수랑 솔저의 중거리전 싸움이겠군. 아, 확실히 중거리는 옥수수랑 솔저더라. 저 마늘 새끼가 나 죽였어. 괜찮아, 너... 마늘 우리 편이야. 너랑 적이야. 근데 시스는 어디 갔어? 시스 나도 잘 못 봐, 우리 팀인데. 바빠, 시스.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. 네가 만약에 활약을 하고 있어, 거기 있을 거야. 꽤 납득이 가는 설명인데. 아, 이게 안 맞네. 야, 저거 덩치도 커가지고 씨, 허리는 얇아요. 야, 일로 와, 좀비들 다 발라주마. 죽어라. 다 뚫어버리마. 아우씨. 아, 저 새우 자식 저거. 어, 뭐야? 언제 역전 당했냐? 우리 이기고 있지 않았어?
이겼다. 와, 또 졌네? 이게 해적 선장이 재밌는 게 앵무새로 변신해서 가니까 진짜 재밌네. 하나도 재미없거든? 재밌냐? 몰래 쓰는 재미가 쏠쏠해. 난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성장하는 재미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. 아, 그렇긴 한데. 아, 지니까 재미없다. 이렇게 상위권을 하고도 지네. 아유. 난 캐릭터가 성장하는 꼴을 못 보면 지루해.